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천기저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것이 국내 최초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금방 또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이제 진입점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베이비앙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그래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저 브랜드를 어떻게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강화시키고 있는지 브랜드를. 일단 브랜드는 뭐 저의 짧은 지식이지만 소비자한테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기저귀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풀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별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일회용 기저귀처럼 팬티처럼 입히자. 그러니까 손쉽게 입히고 쓸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브랜딩을 했었고, 그에 더불어서 저희 포장 자체부터도 저희가 일회용 포장재를 만들어서 일회용 기저귀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안에 내용물만 일회용이고 천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조금 더 친근감을 갖게끔 만들었고, 2차는 이제 기저귀 이제 엄마의 욕심까지 채우자. 기저귀만 채우지 말고 엄마의 이런 욕심까지 채우자라고 해서 이제 그 소중한 아이한테 좀 피부에 좋은 친환경 제품을 좀 써주자. 다소 내가 엄마가 힘들더라도 이런 이제 소비자하고의 감성 마케팅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3단계로 이제 넘어와서는 우리 아이 엉덩이 365일 뽀송뽀송. 이렇게 엄마가 노력을 했으니 우리 아이가 1년 사시절 정말 뽀송한 엉덩이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로 이제 스토리텔링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지구를 생각하자. 그래서 청기저귀로 이제는 패션처럼 쓸수 있다라는 걸 해서 지금 이제 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이 나면, 여기서 1인 기업이나 소기업이라든지, 보통 아이템을 처음에 잘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대기업도 금방 뛰어들으니까. 그럼 뭔가 처음에 내가 딱 선점했던 그것을 이제 뭔가 계속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어떤 방어막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그런 어떤 브랜딩, 스토리텔링 기반의 브랜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있으십니까? 그거 말고 이런 중소기업들이 뭔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나중에 후발주자한테. 저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브랜드가 살아야 그 제품이 살아있고, 그 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브랜드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꼭 브랜딩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경쟁사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리고 경쟁사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고, 같이 노력할 수 있고, 뭔가 동력이 시장을 되잖아요. 키우니까. 같이 키워나가고. 그럼 이거 처음에 혼자만 했을 때보다 경쟁사 생길 때가 훨씬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당연히. 좋아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한 3개 업체, 지금은 한 40개 업체. 와, 많구나. 근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사가 있다면 당연히 더더욱 좋은 계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거를 같이 성장해 나가고 방어를 하고 나의 파워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 필요에 따라서는 특허 또는 뭐 디자인 등록, 뭐 다양한 실용신안 이런 것들은 자기 분야에 필요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 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렇게 하셔서 일단 뭐 BM이 먼저 좋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하셨고 분명히 배워야 될 점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그 스토리텔링 있는 브랜딩을 해야 된다. 되게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 스토리텔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스토리텔링 있는 브랜딩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그런 팁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대표님이 만드신 거였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어떤 CEO들은 그런 게딱안 떠오르는 CEO들 꽤 있을 거라고요. 그런 어떤 식으로 뭔가 하면 될까요?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지 말아야 전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요, 하셔야죠. 상업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저는 어떤 제품이 있었을 때그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이
앞으로 우리 아이가 컸을 때의 미래,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20세, 30세 됐을 때에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여러 단계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라인대로 어떤 길이 가장 우리 아이하고 적합하겠다. 그러면 나는 1단계는 5세까지는 이런 브랜딩, 이런 시나리오로 소비자하고 소통을 하고, 5세부터 10세까지는 이런 이제 소통을 하고, 뭐 15세, 20세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 먼저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네. 그리고 하나하나씩 퍼즐을 맞추듯이 끼워 맞춰가면서 노력하는 거죠. 네. 네.